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항상 이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클린 선거 시민 행동에 오근호 대표께서 그동안 여러 번 다루었던 이 사전투표지 발급기의 속도 문제를 다뤘네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이 사전투표지 발급 속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전투표지 발급 속도의 1인당 평균 속도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33초에 34초입니다. 그런데 특정 개표소에서 그 속도가 10초가 나왔다. 그럼 그거는 문제인 겁니다. 10초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33초 하에서 100장을 찍어낼 수가 있는데 10초가 나왔다는 것은 그 투표소에서 약 3배 300표를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300표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100표 외에 200표가 다른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4박 5일 사이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지 발급기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강서구 예를 들면 서초구를 보시죠. 강남 서초구의 서초 1동 개표소에서 나중에 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계 단위당 사전투표 다들 계속 10초가 나왔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신분증을 여러분들 제시하고 인정을 받고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그 시간이 30초가 뜬다고 이렇게 가정해 보게 되면 그러면 3배 정도 더 투표용지를 찍어낸 겁니다. 사전투표용지. 그러면 그 투표소에서 예를 들면 뭐 300장을 찍었다. 그렇게 하면은 그중에 100장은 여러분들 정상이고 200장은 그 투표소가 아니고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만들어져서 4박 5일 사이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투표지 1인당 투표지 발급 속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관내 사전투표가 1인당 25.6초 발급기 세대 관내 사전투표 인원이 7840. 여러분들 1인당 속도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한 33초에 35초가 걸려야 되거든요. 그럼 10초 정도 빨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제3의 장소에서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는데 경안동 관내 사전투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름 크게 보기 위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3구 대통령 당시 사전투표 사무원을 일한 사람이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1인당 소요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관내 사전투표 인원은 7840명. 그러면 1인당 33초가 걸린 겁니다. 사전투표 1인당 33초 컷이라는 것인데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오전 6시부터 9시에 3% 미만을 빼고 계산해 보면 더 심각합니다. 아주 한가했던 때 빼고 나면. 오전 6시부터 9시에 3%를 빼면 7605명이 나옵니다. 그럼 7605명을 여러분들 25.6초로 이렇게 그러면 7605명이 참여하면 25.6초 만에 여러분들 표가 발급됐다는 겁니다. 너무 빠르죠. 25.6초. 신분증 받고 얼굴 확인하고 스캔에 넣고 주소 인식되면 동일이면 서명 진문을 기다려 받고 프린트 출력 버튼을 누르고 출력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최종 누르는 평균 시간이 25.6초라는 것인데 거짓말입니다.
사문이 숨도 쉬지 않고 발급해도 프린트 인쇄 속도와 선거인의 서명 시간 지연 등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여권이나 다른 사진이 있는 신분을 가져오면 직접 사무원이 손으로 입력해야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결국 2,000명 이상 뻥튀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서 이재명이 관내 사전투표에서 2,000표 이상 부풀려 1,000표 남짓 앞서게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거든요. 그럼 경안동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시의 다른 동에 비해서 경안동은 예, 득표수 조작이 좀 낮았습니다.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25.6초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 엊그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2월 8일 목요일 날 초고속 사전투표 발급기 3구 대통령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발급 속도란 것은 신분 확인 단말기를 거쳐가지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데까지입니다. 기표하고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예, 35초 정도가 됩니다. 이 자료를 제공하신 장영우 대표 이야기에 따르게 되면은 실정적으로 조사해 보면 한 33초랍니다. 33초. 그러니까 33초에서 35초 정도 걸린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표가 한 장. 국회의원 선거는 표가 두 장이니까 한 40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6초는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쭉 보니까 여기 보면 장영우 대표에서 제공한 것이 예, 33초 미만의 발급 효율을 자랑하는 사전투표실은 60개였는데 그게 최소입니다. 사람이 몰리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에 사용하던 기계 관내 사전투표에 사용하던 기를 가져다가 관내 사전투표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많을 겁니다. 발급 속도를 조사해 본 것은 최소한 60개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이 있다나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투표지 발급기의 능력, 캐파를 능가할 정도로 많은 사전투표지가 용지가 발급됐다는 겁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부가 다른 데서 이러면 발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북구부터 시작하면 쭉 주어지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경안도가 두 번째, 예, 세 번째, 네 번째거든요. 이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여기에 경안동이 나옵니다. 예, 보시게 되면 보시죠. 여기 맨 밑에 20번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 투표지 발급 속도 이상 사전투표수 예,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여기를 보시게 되면 28.6초가 나옵니다. 1일차에 39.2초 2일차에 28.6초 2일차에 발급된 관내 사전투표 용지 가운데 일부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대구 북구의 무태조 야동 사전투표소에는 1일차에 인당 평균 사전투표 발급 속도가 35.4초 2일차는 24.5초입니다. 1일차는 정상이었습니다. 2일차에 24.5초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발급기의 물리적 역량, 능력을 능가하는 것만큼 많은 관내 사전투표 용지가 발급이 된 겁니다. 그렇게 발급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일차에 3,522표가 이런 발급이 됐는데 3,522표 가운데 일부가 현장에서 발급되지 않고 투표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4박 5일 사이에 지역 선관위가 여러분들 보관하고 있는 사이에 일부가 투입됐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능성입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사전투표 용지 발급 속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33초 최소 국회의원 선거는 40초 그 미만으로 내려서 부천시 무슨 신중동처럼 인당 이런 발급 속도가 4.7초였다. 그건 완전히 거짓입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4.7초라는 것은 예. 개표소의 여러분들 캐파 예. 최대 능력을 능가할 정도로 많은 관내 사전투표 용지가 교부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투표소 안에서 교부된 게 아닌 겁니다. 예. 그중에 상당수가 예. 제3의 장소에서
투입됐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거. 물론 그거를 여러분들 뭐 선관위 관련되신 분들은 아니 그거 뭐 될 수 있습니다. 송송송송송 하면 뭡니까 무협지 나온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고대인이고 현대인은 여러분 뭐죠 과학 예.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이나 대수의 법칙 이렇게 과학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있는데 기계의 여러분 최대 용량이란 것이 인당 여러분 30조를 여러분 가동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4.7초간만큼 뭐지만 한 장을 낼 수가 있는 겁니까? 낼 수가 없는 거죠. 하기야 뭐 대한민국에 지금 조선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과학이 뭐 필요 있나 이렇게 하겠지만 과학이 있어가 반도체도 만들고 지금 따뜻한 집에서 뭡니까 따뜻한 물 마시고 뭡니까 따뜻한 집에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행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망조가 들려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에? 내가 4년간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밝혀야 되는지. 자, 여러분, 오늘, 뭐, 이제 방송 마무리하는, 예, 오늘 구정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바쁘실 텐데, 예,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 좀 드리고, 정리정돈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오늘,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